붉게 물든 단풍은 가을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시즌의 끝을 뜻합니다.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르는 시흥시민 축구단과 끝까지 치열한 우승 경쟁을 이어나가야 하는 창원시청 축구단 간의 2022 K3리그 29번째 이야기,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김상균, 김기영, 정호민, 오성진, 그리고 류원재, 송민우, 유동규, 임정빈, 정상규, 김진현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한 창원시청 축구단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이용, 김주헌, 오윤석, 이재곤, 최명희, 진세민, 이강욱, 태연찬, 루안, 조희룩 선수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홈 경기 마무리를 짓고 싶은 시흥시민 축구단의 경기가 잠시 후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부터 만나보시죠. 화면 왼쪽 푸른색 유니폼의 시흥시민 축구단,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상대방의 압박을 풀어내고 양쪽 측면에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떼냈습니다. 오른발 슈팅 그대로 골포스트 맞고,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정상규 넓게 왼쪽 곧바로 올라갑니다. 크로스 헤더 벗어납니다. 유동규의 머리끝. 최명희, 드리블 살짝 길었습니다. 끌어내는 시흥시민. 반대 연결 정상규, 정상규 뚫어냈습니다. 정상규 박사쪽! 첫 번째 득점이 전반 11분에 터집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정상규가 홈팬들 앞에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나가는 시흥시민 축구단. 정상규의 첫 번째 터치가 그대로 수비벽을 허물어버렸고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 시흥시민 축구단, 그리고 정상규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 정상규의 발밑으로 많은 기회 그리고 볼들이 향했었는데 결국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는 정상규입니다. 두 명의 선수 달려가면서 살려냈습니다. 이강욱 공간 났어요. 높은 크로스 반대편 멀리 헤더 떨어뜨려줍니다. 태연찬 수비 벽 맞고 김덕수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미끄러집니다. 뽑아내는 시흥시민. 오른쪽 오성진 역습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오성진 가운데 꺾어주고 김지련 또 한 번 꺾어줍니다. 백힐 막힙니다. 수비에게 먼저 막히면서 그리고 반칙이 선언됐고 임정빈 선수에게 경기 첫 번째 경고카드가 주어집니다. 돌아서면서 오른쪽 오성진 역시 활동량이 넓습니다. 반대편 한 번에 전환 임정빈 줄 곳 찾습니다. 툭 찍어 차줍니다. 유동규 뜹니다. 태연찬 올려줍니다. 헤더 가운데서 루아 들어갑니다. 루안 코스타 결국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균형을 맞추는 창원시청 스코어 1대1. 결국에 루안의 발끝에서 균형이 맞춰집니다. 오늘 루안의 이 득점 여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에 루안 코스타가 경기 균형을 맞춥니다. 특별한 셀레브레이션보다는 다시 한번 이 선수단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는 창원시청인데요. 루안 코스타의 동점골. 자, 이렇게 되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라인 근처 김상균 찍어서 수비 뒷공 가도록 봤습니다. 김지련 선수가 뒤쪽에서 한 번에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모습. 확실히 이창훈 선수가 빠져있을 때 유동규 선수가 마무리적인 면에서, 지금 오른쪽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오성진의 슈팅, 일단 임채울 골키퍼가 방어에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오성진, 이번에는 올려줍니다. 걷어내는 수비. 시흥의 또 송곳 같은
공격 시도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임예담 좁혀 들어옵니다. 루안 이재권. 어느새 조이록이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조이록 오른발 찍어 올려 차줍니다. 헤더! 골! 전반 막판 역전에 성공을 한 창원시청! 스코어 2대1! 다시 리그 선두권으로 올라서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결국에 추가 시간에 해답을 찾은 창원시청. 주인공은 이강욱. 아, 이강욱 선수가 득점과 함께 아주 감정이 북받쳤나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강욱의 추가 득점, 창원시청이 전반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과연 이대로 또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시흥시비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2022 K3리그 29라운드 경기 전반전 2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상규 선수는 피치 위에 남아있습니다만 정상규 선수도 오늘은 어시스트가 아니라 직접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에 시흥시비 축구단, 왼쪽 하얀색 유니폼에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할 때는 4-4-2처럼 포메이션을 서게 되는 시흥시비 축구단인데 정상규 선수 정도만이 간헐적으로 압박에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2대1 패스. 왼쪽 측면 공간. 왼발 슈팅! 옆 구물을 맞고 나갔습니다. 반대편 길게 넘어왔습니다. 임예담. 임예담. 슬금슬금. 스텝 오버. 왼발. 크로스. 반대편 오른발! 이재권의 임팩트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임예담. 태클. 자, 빠져나왔습니다. 최명희 왼발 크로스. 반대편 떨어졌어요. 이강욱 박스 안쪽 걷어냅니다.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왼쪽 부근 코너 플래그까지 이동을 하고 임예담에게 벌려줬습니다. 임예담 오른발 직접 슈팅. 김덕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유동규가 왼쪽으로 김기영 왼발 크로스 낮게 연결 제대로 처리 안 됐어요. 왼발 막혔고 다시 한번 국효로 내줍니다. 걷어냈는데 마지막 처리 그 전에 반칙. 그 전에 반칙. 문전 앞에서의 기회가 사라지는 시흥 시민입니다. 이래도 180도 달라지게 되는 양팀의 후반전 경기인데 자,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갑니다. 루안 공 따냅니다. 루안 오른발 막아냅니다. 김덕수의 슈퍼세이브. 이렇게 경기를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김덕수의 슈퍼세이브.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 경기가 종료됩니다. 2022 K3리그 29라운드 경기 시흥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의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 전반전에 마련되었었던 1대2 승부가 그대로 굳어지면서 창원시청이 귀중한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